엄마 왜 그래? 아니 이게 가슴이 가끔 쿡쿡 쑤셔서. 엄마 왜 그래? 아니 이게 가슴이 가끔 쿡쿡 쑤셔서. 왜 그러지? 글쎄 이모한테 전화 좀 해봐야겠다. 응 언니 잘 지냈어? 몸은 괜찮고? 다행이다. 아, 근데 내가 이렇게 가슴에 뭐가 몽울이 좀 잡히는 것 같아서 너무 찜찜하네. 언니도 그랬어? 그지? 아무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지? 알았어. 꼭 갈게. 언니도 몸 관리 잘하고. 다음 주에 갈게. 안녕. 엄마도 걱정되면 다음 주에 검진 한번 받으러 가자. 그래. 유방에서 알 수 없는 멍울이 잡힌다는 여성. 친언니 역시 과거에 유방암을 앓았던 적이 있어 평소에도 더욱 신경이 쓰였다는데요. 과연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유방이나 겨드랑이에서 멍울이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유방암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암 발생률 1위 유방암. 40대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만큼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인데요. 특히 어머니나 자매, 어느 한쪽에 유방암이 있는 사람은 유방암 발생률이 두세 배 정도 높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자가검진을 통해서 유방에 멍울이나 함몰된 부위가 있는지, 습진 또는 피부가 두꺼워진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유두가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방암의 발생은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과 무유수유 기간에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30세 이전에 첫 출산을 하고 무유수유 기간을 연장하면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폐경 후 여성에서는 지방 조직이 많은 폐경 후 비만 여성에서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높아져 유방암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함으로써 비만과 유방암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40대 이상의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유방암 검진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여성보다 발생률은 적지만 남성도 유방암에서 안전할 수 없으니 유방에 변화가 있을 때는 성별에 상관없이 꼭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응? 나 다이어트 안 하는데? 평소랑 똑같이 먹는데?